네, 안녕하세요. 치킨스타TV입니다. 저는 한때 이제 시중에 있는 여러 종류의 게임에 나름의 관심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와 도박을 비교하는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도박은 대부분 확률 싸움인데, 확률에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제 룰렛 같은 게임과 다르게 어떤 종류의 도박은 주식 투자와 상당히 비슷하거나 뭐 같은 측면이 있다고 매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포커. 트럼프 카드 받아가지고 패를 받아서 족보가 높은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죠. 주식 투자는 우리가 카드를 놓고 플레이하는 이 포커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포커는 이제 바둑과 더불어서 실력에 가까운 게임이라고 매번 언급이 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해마다 이제 거액의 상금을 걸고 라스베가스에서 포커 월드 챔피언십을 열죠. 그런데 매번 이 최종 파이널 테이블에 이렇게 앉는 사람은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뭐, 돌 브런슨, 제니 찬, 이런 사람들. 대회는 누구에게나 항상 오픈되어 있었는데 항상 나오는 사람이 똑같다. 그 말인즉은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법을 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전혀 모르고. 자, 이 게임의 경우 환경적 요소 자체가 제한되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애초에 1부터 K까지 네 가지 문양, 52장의 카드만 가지고 하는 제한된 풀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좋은 것은 게임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의 숫자도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한 명당 7장을 가지고 하는 포커로 가정할 경우에는 4장 정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게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패와 동시에 상대편의 패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네 장의 카드가 이미 돌려지고 나면 누가 이기고 질 것인가가 명백해지는 게임이죠. 그렇게 포커는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고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죠. 포커에서 내 차례가 오면 이제 값을 지불하죠. 이렇게 베팅을 하는데 상대방이 단순히 그만큼 받냐 아니면 더 베팅을 하냐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의 소통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포커와 주식은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다루기 좋아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가끔 모여서 몇만 원씩 해가지고 친목으로 집 가지고 포커를 치곤 하죠. 물론 이제 타짜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내 앞에 떨어지는 이패 자체가 조작이 되는 거니까 분식회계가 이러하면 시장 조작 상황에서는 이길 수가 없겠지만 정상 상황에서는 이제 수익기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자, 피터린치 형님도 포커를 통해서 이제 주식과 비슷하다고 비유를 했었는데, 물론 그분이 주식이 더 낫다는 의미를 얘기하려고 했겠죠. 한장한장 어떤 패가 떨어진다, 혹은 이게 가려져 있는 패다, 이런 것을 어떤 시장에서의 상황에 연계해가지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가려진 정보라면 이 정보를 어디를 살펴봐야 알수 있을 것인가? 향후 오픈될 회사의 수익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뭐 신규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안 진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패를 꼭 자기 수준에 들고 있어야 하며 이 패가 하나하나 이렇게 오픈될 때마다 자신의 수익을 최대화하면서 포지션을 줄여가고 점점 깔패가 없어지면 나의 무기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제 더 이상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투자라는 것은 포커를 하면서 패를 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도 했죠. 나에게 유리할 때 게임을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자, 잠깐 헛소리를 해보면은 예전에 도박 근절 캠페인으로 이런 포스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뒷일을 생각하셨습니까? 예, 신용카드 있고 패가 이렇게 있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포커에서 제일 높은 족보가 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스페이드 이 문양인데 이 이상의 패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이기는 패잖아요. 그럼 뭐 올인해야죠.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자, 다음 얘기할 도박은 이제 경마입니다. 주식 투자는 경마랑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죠. 일단 경마는 포커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가 되게 많고 변수도 많죠. 일단 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경마장에 가서 경기를 하기 전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베팅을 합니다. 100원부터 10만원까지 베팅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 나오면 이제 상금이 나오거나 잃든가 하는 거고요. 자신이 없으면 아예 참가 안 해도 됩니다. 자,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이유가 이두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회사죠. 그리고 이제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는 이제 경영자입니다. 잘 달리는 말들이 이미 유명하고 이름부터 착착
붙어요. 막 캐도남마, 라이징 글로리 막 이런 거. 기수도 이제 잘하는 분들이 좀 잘하고요. 그런 성향이 있죠. 보다 보면 말들이 달리는 패턴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제 뭔가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경기의 패턴을 분석해서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을 종종 약간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근데 이길 때 결과를 나중에 뜯어보니까 중요한 건 대부분 말이었어요. 기수도 중요하긴 한데 회사가 중요하다. 아주 경마장 앞에 가면은 수많은 이렇게 정보지를 판매하죠. 입구부터 아저씨들이 도떼기 시장 마냥 외쳐요. 막 에이스 경마 종합지 사인펜 포함 전화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걸 이제 뜯어보면 안에 뭐가 있냐면 과거 레이스들의 이렇게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이스에 누가 나오고 단풍이 난초 누가 타고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별 많이 매긴 거는 이제 이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경마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의 추천 베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마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을 자기들이 이제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베팅을 하게 되는데요. 경마장에 가면 이렇게 전광판이 있어요. 큰 전광판. 이 전광판이 뭐냐? 말을 베팅했을 때 얼마를 딸 수 있냐? 배당률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떤 말에 대한 사람들이 베팅이 일어날수록 자신이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당첨금이 떨어집니다. 요런 베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원 걸면은 170원, 180원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유명세 있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이렇게 배당률이 낮아집니다. 근데 정보지를 보통 많이 막 보고 하시니까 그 정보지에서 이제 경마 애널리스트들이 유도하는 대로 보통 시장이 조성이 되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데 있는 말들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은 이런 똥말인데 배당률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뭔가 거기 있나 보다 그러면서 막 술렁술렁 하더니 막 그쪽으로 배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급 정보를 찾는 거는 어딜 가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성향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레이스가 딱 시작되고 내가 배팅한 말이 나오면은 수익을 내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두 종류의 도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둘 다 좀 주식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었죠. 뭐 데이터베이스의 싸움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확률을 완전 조정할 수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건 뭘까요?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것은 바로 결과가 바로 나오느냐는 겁니다. 포커의 경우 이제 이렇게 블러핑을 했을 때 블러핑을 해도 상대방이 끝까지 가서 나랑 붙었을 때 내 패가 나쁘면은 결국 좋은 패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뻥카 이제 블러핑을 치지 않습니다. 이러면 다 집에 가고 파산이니까요. 경마도 마찬가지죠. 경마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고 리딩을 해도 그들의 승률이라는 것이 뭐 백승은 아니니까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돈 날리고 끝. 배당판에서 갑자기 뜬금포로 떨어지는 말이 설사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글로 간다고 하도 그 말이 못 들어오면 그냥 돈 날리고 끝이죠. 도박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막 에이 뭐 도박은 날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주식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주식시장에서 바로 집에 가야 되는데 주식은 이제 회사의 사업을 기반으로 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죠. 한 회사의 영업사이클이 무려 1년이고 분기보고서 하나 보려고 하면 석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깜깜이 시즌이나 이럴 때 어떤 선동가들, 리딩방, 파워 유튜버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시 나올 때쯤 되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죠. 왜냐면 나오면 진실의 순간이 올 걸 자기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설사 틀려도 저 이제 도박처럼 제로가 되진 않죠. 근데 위험한 짓 하다가 타격 받으면은 회복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박도 주식도 왜 굳이 위험한 블러핑을 해야 되냐. 블러프를 하지 말자. 뭐 아무튼 헛소리가 길었는데 오늘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주식 접근을 좀 재밌게 해보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응용을 해보자면은 도박에서도 공부를 해서 승률이 올라가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돈 따는 사람들이 있고 매번 따는 사람이 따는데 프로들은 공부를 하더라. 근데 아닌 사람들은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들어가더라. 뭐 그런 측면에서 일부 도박은 이제 주식과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잘하면 승률이 오른다. 근데 저희가 이제 포커를 치고 경마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린치의 표현대로 포커에서 히든카드 같은 나의 어떤 투자의 키를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찾아보면 정보가 모여질 것이다. 그러면 내 승률이 높아질 것이다. 내 손에 무기를 갖춰야 된다. 라는 점을 공감해야 되고 또한 경마장에서 좋은 말이 이기는 걸 보고 아 그렇지 좋은 회사가 좋은 거야.
나는 그 중요성을 깨닫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